간호사는 뭐 제재도 안 하네. 사용하기. 오. 오. 이씨. 이놈의 자식.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Everybody Must Die 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국산 공포 게임이에요. 모두 다 죽어야 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국산이기 때문에 한글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해보도록 하죠. 1906년 4월 30일 골즈워디 정신재활 요양원. 아이고 머리야, 어제 과음을 했더니 뒤질 것 같아. 또 그 꿈을 꿨어. 이곳은 완전히 오염됐어. 내가 멈춰야 해. 모두 다 죽어야 해. 무슨 소리야? 이 손으로 다 죽여야 해. 방향키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살펴보기. 손잡이가 떨어진 옷장. 문을 열기 위해선 손잡이를 찾아야 한다. 상호작용을 모든 것에다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물체들만 상호작용이 가능하군요. 요양원 홍보물. 골즈워디 정신재활 요양원에서 환자를 모집합니다. 치매노인, 히스테리, 트라우마, 기타 중독 등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피터 골즈워디 박사가 직접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정신병자인 거잖아. 괜찮은 건가? 생각이 끊이질 않아. 안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딸 안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원장님도 간호사도 모두 친절하구나. 요양원 생활은 다 좋은데 옆에 한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난동을 부려 힘들구나. 내일은 지하실에서 검사가 있다고 한다. 마치고 다시 편지 아마. 그게 나야 빠둠빠. 어제번 제 행동 때문에 원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평소에도 내가 뭔 짓을 많이 했나본데? 아시다시피 자정에 수술을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야, 근데 침대나 뭐 이런 거 시설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병원은 아닌 것 같다. 옷장 손잡이. 옷장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 가볍게 돌려 떼어낼 수 있다. 가져가기. 손에 대놓고 들고 가는데 간호사는 뭐 제재도 안 하네. 사용하기. 오! 오! 이씨! 이놈의 자식. 이걸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녕? 이봐 오스본, 미친 소리 좀 그만해. 탁 쳐! 내가 맞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다 정화해줄 거야! 아! 가져가기. 괜찮은 건가? 간호사의 수술 메모. 메리, 오늘 자정에 오스본 씨 수술을 시작할 거야. 뭐 병원이 더럽다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간단하게 뇌 조직을 떼는 수술이라고 했어. 미리 진정제 투여해둬. 또 날뛰면 안 돼. 아, 왜 갑자기! 아이씨, 놀라라. 뭐야? 천장에서 떨어진 주머니. 지독한 악취가 난다. 굳이 열어보고 싶지 않다. 이게 뭔데? 냄새 맡을래요? 뭐지? 일단 죽어. 이게 뭐냐고! 내려놓기. 이 덫 뭐야 이거. 주머니로는 공격을 못하냐고요? 네. 공격하기 키가 보여야 공격이 되나본데요? 어? 저 뭐야? 확실히 뭐가 있나봐. 어? 그냥 할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저거 뭐냐고.
저 메리예요. 기억 안 나세요? 메리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살려줘. 이게 살려주는 거야. 일단 날 믿어봐. 원장님, 이번 달 봉급도 미뤄지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몇몇 환자분이 자꾸 복도에서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매뉴얼대로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어, 확실히 뭐가 있긴 한가 보네. 아, 다행이다. 아, 내가 미쳐가지고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2층 출입을 통제하는 철문 큰 자물쇠로 낮춰있다. 좋아, 이제 마음 놓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뭔 소리야? 다 죽여야, 그게 내 마지막 임무야. 부러진 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왜 갑자기 부러지세요? 볼쩡 있다가. 뭐야? 어, 1층에는 애들이 날 제압하려고 그러네? 순간만, 열 방법이 없다. 오오오오오. 조심 조심. 원장의 오래된 편지. 원장 골조어디입니다. 최근 요양원에 불미스러운 일들과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믿고 따라와 주세요. 주신 매일 저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하 치료실에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내려오세요. 이게 뭐지? 손잡이가 긴 양손도끼. 장작을 펼 때 사용된다. 무기를 얻어버리고 말았군. 단어로 잠긴 자물쇠다. 세 개의 단서를 찾자. 세 개의 단서. 어떻게 잡지? 어어! 오이씨! 어! 어! 선빵 갈겼어! 야! 하잇! 좋아. 쟤도 딱히 별거 없네. 단서가 담긴 철제 상자. 상자를 열기 위한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단단한 나무문. 문을 부술 순 없나? 어? 탁 소리가 나는데? 안 열리나봐요? 그냥 땅바닥 내리쳐도 소리가 나네. 단서가 적힌 쪽지를 찾았다. 해변. 넌 왜 안 도망가?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요렇게 내려와, 찐놈아! 딱 보면 모르겠니? 주방 현관. 열기 위해선 열쇠를 찾아야 한다. 보통 간호사 죽이면 열쇠 나오던데. 1층 기록실. 왜? 따씨! 아, 나 한 대 맞았어. 괜찮은 건가? 필리스 리들 기록지. 새벽에 환각과 환청 증상이 심해짐. 1906년 4월 14일 지하 치료실에서 치료. 치료가 과연 진짜 치료였을까? 의아스럽군요. 선빵! 와, 여기 좀 잔인하다. 에리 블레어 기록지. 진단 내용. 방향감각 장애, 망상 증상이 심함. 치료 내용. 지속적인 진정제 투여, 보조기구 사용. 3월 20일 지하 치료실에서 치료. 열쇠를 얻었군요. 가져가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사용하기. 어, 열었다. 일단 위쪽에 있는 노인네부터 사용하고. 특이사항. 친인척 없음. 오랜 떠돌이 생활. 어, 저에 대한 인척 사항이네요. 184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교 출신? 아, 그래서 막 이게 내 마지막 임무야 막 이런 말을 했구나. 개인적인 이야기 극도로 꺼림. 진단 내용 전쟁 스트레스 노인성 치매. 12번의 강제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 없음. 전두엽 절제술 예정. 야, 나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나 미쳐가지고 그냥 선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닌가 몰라. 단서가 자꾸 쪽지를 찾았다. 더위. 이 상자는 뭐지? 진짜 오염된 거 맞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되게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뭔가를 보고 확실하게. 어, 이거, 어? 저 뭐야? 으아! 에? 뭐야? 왜 이렇게 커? 투박한 드라이버 나사를 줘야 뭔가를 고칠 수 있다.
뭔가 괴물 같은 게 확실하게 튀어나오면 내가 오라 이러면서 정의를 실현할 텐데 모르겠어. 로봇도 날 꺼내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무섭게 변하고 있어. 지하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오면 뭘 홀린 사람처럼 변해. 나는 치료를 받기 싫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구나. 편지가 도착할 때쯤 나도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게 네가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로봇,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미안하구나. 가족들이 강제로 넣었나봐. 안타깝다. 편지 보니까. 아! 괜찮아졌네. 잘 가시고. 와, 밑에 더 생겼어. 잘 가시고. 이걸로 상자를 열면은 쪽지가 있죠? 계절 시즌 해변 더위 계절. 이걸로 어떻게 해변 더위 계절이니까 써머구나. 썸멀. 어! 열렸어. 시체들이 다 서있는 거야, 무섭게. 오늘 직원의 일기. 지난주에 벤이 떠났다. 벤은 항상 겁이 많았는데 특히 지하실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는 지하실에 죽은 쌍둥이 형이 있다고 떠들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치료실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다. 원장은 내일 지하실 서류 정리를 하자고 했다. 원장과 단둘이 있으면 기분이 좀 그렇다. 어! 아이 아이씨! 야! 제! 뭐! 으악! 무빙! 무빙 임마! 아 이게 피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맞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가 되나 봅니다. 들어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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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벗어. 덫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덫을 이용할 수도 있나? 이거 살펴보기가 안 돼. 어? 아, 뭐야? 응? 이 벽 뭐지? 왜 하이라이트가 되죠?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해. 어? 야! 사람이 이상해! 아, 방향대로 일단 빨리 가서. 아, 잠겨있는데요? 어, 뭐야 여기. 비밀 통로가 있어. 무빙으로 피해버리기. 하용! 집어! 아니 집으라고! 아! 아씨. 오케이. 와, 여기 옆에도 길이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 길이 왜 이래? 막다른 길. 그럼 여긴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이게 컨트롤 게임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원장의 일기. 폐허가 된 정신병원을 개조해 요양원을 개원했다. 말년에 할 일이 많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인기가 대단하다. 프로이트 박사는 대화 치료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멍청하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대화로 낫게 할 셈인가. 뇌를 건드리지 않고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증명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직원과 환자가 늘었다. 내년에는 뒤뜰에 별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뒤뜰 별관 공사 부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덮친 격으로 환자 음식에서 이빨이 나왔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며칠이지. 지난달 8명의 환자가 동시에 사망했다. 원인은 모르겠다. 일단 경찰을 매수해 식중독으로 꾸몄다. 죄 없는 식당 직원들은 구속되었다. 많은 직원과 환자가 요양원을 떠났다. 남은 건 중증 환자와 갈 곳 없는 직원뿐이다. 월급도 주기 힘들다. 요양원을 닫을 순 없다. 내 인생에 실패라는 것을 남길 수 없다.
원장도 확실히 정상은 아니군. 아, 옆에 이렇게 길이 있었구나. 어? 근데 저 방금 뭐라고 했? 너 누구야? 오, 야, 막 팔이 늘어난다. 고무고무 열매 드셨어요? 아! 뭐야, 이거. 단서가 적힌 쪽지를 찾았다. 하늘. 그러고 보니까 아래쪽에 쪽지를 안 읽었죠? 소장님께 아침에 골즈워디 요양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들은 대로 요양원은 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차도 한잔 마셨고요. 보일러는 지하실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특히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방에는 바닥에 피와 함께 천장에는 매달린 포대로 가득했습니다. 보관 중인 돼지고기라고 하더군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나 싶었지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왜 다시 잠겨있냐? 보일러는 밸브를 교체해 금방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도축한 고기를 포대에 놓는 경우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직원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층으로 올라와 소장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편지를 보내고 경찰서로 갈 생각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윌리엄으로부터. 그리고 머리가 깨졌군요. 오, 악니? 아, 왜 덫을 못 보는 거야, 멍청아. 적들은 잘 보면서. 또 잠겨있는 자물쇠. 쟤네들은 왜 목이 꺾여있을까? 오염돼서 그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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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포킹 지렸다. 말을 들었어야 했어. 거긴 가면 안 돼. 괜찮아. 나 총 들고 있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총알도 무제한이라고. 어이구! 어이구! 아, 죽는 줄 알았네. 총알이 무제한이어도 무서운 건 있군요. 자꾸 녹색 열쇠.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다. 열었다. 맵이 이상하게 좀 많이 꼬여있네. 손질용 방치. 무기로 쓰기엔 너무 작다. 집을 수가 없는데? 저 왜 있는 거야? 긴 금속 집게. 녹이스로 사용하기 어렵다. 엥? 우연히 지하실에 숨은 공간을 발견했다. 아마 이전 정신병원의 격리실이었던 것 같은데 잘 개조하면 치료실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큰 스패너, 무언가를 조여 고칠 수 있다. 이건 가져갈 수 있네요? 어? 어디다 쓰지? 녹슨 철문, 자물쇠로 잠겨있다. 녹슨 가위. 녹슬었지만 무언가를 자를 수 있다. 녹슨 양철 주전자. 찌그러진 자국이 많다. 뭔가 도구를 하나씩 챙겨서 쓸 수 있나 본데. 이엇! 작은 종.
정말 이상한 일이다. 치료실 개조를 위해 투덜이 도널드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심한 악취와 함께 복도 끝에서 깊은 구멍을 찾았다. 도널드에게 내려가 보라고 했지만 싫다고 했다. 두 달치 월급을 약속한 후에야 내려갔다. 역시 돈이 중하구만. 한참 후에 올라온 도널드의 모습이 이상했다. 창백하고 눈에 초점이 안 맞았다. 미안한 마음에 약속한 돈을 꼭 주겠다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단다. 도널드가 돈을 마다하다니. 딱 봐도 이상해진 거 눈치를 챘어야지. 그 후 도널드는 다른 사람이 됐다. 지각 없이 부지런히 별관 공사에 참여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직원들은 도널드의 모습을 좋아한다. 아직 아무에게도 지난 일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에? 악닉! 악닉! 여기가 열려있네? 둘! 탁상식에 태엽을 감아도 움직이지 않는다. 부서진 사다리. 줄톱이 있으면 사다리를 잘라 긴 막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유리병 거품으로 가득하다. 투박한 드라이버. 아서 철장 열쇠는 액자 뒤에 올려뒀어. 너는 키가 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손이 안 닿으면 아무 막대라도 써봐. 후. 망가진 서랍장. 드라이버가 있으면 열릴 것 같다. 악닉! 야! 낚시 싫어요? 큰 스패너. 무언가를 줘야 고칠 수 있다. 날 죽여줘. 잠 열쇠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죽여줘 제발. 이거 다 죽여줘야 돼. 우리가 여기는 오염됐다고. 으아 제발. 제가 변하는 거 아냐? 나무형 줄톱. 나무 막대를 자를 수 있다. 잘랐다. 안 가져 가져. 집었다. 이거 어디다 써? 야, 이거 어디다 써? 막대로 높은 곳을 찌를 수 있다. 책장. 액자 뒤에 액자. 액자가 어디 있어? 어, 저건가? 녹색은 나사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스패너가 있다면 풀 수 있다. 그렇군? 그 스패너 내가 아까 봤는데? 이건가? 썼... 에? 이게 아닌가 봐. 돌아가자. 작은 스패너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건가? 이것도 큰 스패너인데? 아니, 다 둘러봤는데 없어?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큰 스패너가 맞는데 버그가 걸려서 안 써진 건가? 혹시 모르니까 지금 큰 스패너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종류의 스패너가 두 개 있을 리가 없잖아. 뭔가 조여 고칠 수 있다. 이거 가져가보자. 상자를 열기 위해서 가위가 필요하대. 가위! 이 설명을 잘 읽어야 되네. 이게 다 해금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바다. 네, 들고 가보자. 하늘 바다. 블루? 스패너를? 아, 뭐야! 저 작은 스패너네! 이건 큰 스패너고. 뭐, 이 개쓰레기가. 가져가기. 데모니까. 그럴 수 있지. 삐기라! 너무 높아 손이 닿질 않는다. 긴 막대가 필요하다. 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버그야? 긴 나무 막대. 니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아 이분 침에 시계 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사용하기를 눌러. 살펴보기가 아니라 사용하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쓰레기였네요. 아니 그러게 키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하지.
죽여줘. 오키. 색. 어, 블루가 맞네. 블루. 짱.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인형이야? 응? 오오오! 어! 뭐야? 어, 무슨 사람 머리를 등에 이고 있어? 아이, 친구로. 뭐야,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애들 세네. 뭐야 저건! 아, 머리가 두 개야. 나무 문을 열기 위해선 열쇠를 찾아야 한다. 자꾸 사용하기를 안 누르고 살펴보기를 누르고 있네. 아, 반사신경 빨랐다. 이 손으로 다 죽여야 해. 곰 사냥용 소총. 내게 가장 어울리는 도구다. 뭐야? 바로 집을 수 있는 거였어? 뭐야, 북은 왜 이래? 오늘로 24명을 정화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려온다. 치료라는 말로 그 구멍에 집어넣는다. 정화된 사람은 예외 없이 변한다. 욕심도 불만도 사라지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해진다. 남은 환자와 직원은 이제 31명. 원장이 원흉이 맞았네. 아이고. 잘린 사람 머리 부패가 심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뭐야, 암살 게임이었어? 그렇게, 아! 그런 방향으로 오시면, 아우, 못 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네. 빠르게 휘갈긴 쪽지. 흑연, 진액, 그리고 많은 내장. 아, 핸드폰 진동 누구냐? 좀 빨리 봤던가 끄든가 해라. 엄마야. 아! 이제 한 명 남았다. 오스본이라는 노인이다. 저항도 거세서 몇 달 동안 지하실로 끌고 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 노인의 전두엽을 끄집어내고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알 수 없는 그 구멍을 막고 요양원 운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위대한 왕국에서 위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이상한 소리네. 너무 궁금해. 뭐? 쟤 뭐야? 원장이야? 간호사야? 정체가 뭐야? What? 가족 세공칼. 짧지만 끝이 날카롭다. 응? 응? 여기가 어디죠? 다시 내려가. 비밀 장소인가? 여기도 길이 있는데. 저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가고요. 이건 뭐야? 원장의 마지막 일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신이시여, 이 몸을 불구덩이로 던져주소서.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구멍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들이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내 목을 조르고 죽을 만큼 때렸다. 내 충직한 직원들이 아니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가야의 저주받은 구멍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 마가야의 더 늦... 야 직원들도 원래 다 한패였나봐. 원장은 그냥 이용당한 거고 폭약이 담긴 상자 거대한 동굴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양이다. 이거 어디다 놔. 주변 좀 보고. 구멍이 있대요 자꾸. 일단 폭약을 갖고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부터 잠깐 보자. 뭐야? 여기 내가 왔던 데잖아? 뭐 아래쪽에 길이 있었네. 아 다이렉트 길이 있었구나. 뭐지? 이거 왠지 이 길을 뚫어놓은 이유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죽으면 2층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그냥 빨리 저리로 가세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길을 뚫어놓은 것 같은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구야 놀랬 아, 야, 이씨,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공포게임만 한 게 몇 개인 줄 알아? 난 절대 죽지 않아. 아프신고. 니 머리요. 이제 안 아프지? 꺼져, 좀. 오케이, 다 잡았어. 가자. 자, 이거 어떻게? 아,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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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되지? 꼈다 꼈다 꼈대요. 진짜 끝났나? 살펴보기. 이곳에 폭약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하기. 오! 성공한 거야? 아, 내 손으로 폭발할 수 있게 해주지. 세필드 외곽에 위치한 골즈워디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직원과 환자 55명 전원 사망했고 생존자는 없었다. 야, 자폭했네? 화재 지나 후 경찰은 요양원 근처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아, 아니네. 아, 그렇다고 또 나는 나왔네. 노인은 자신의 방화를 인정했지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노인은 그 증거로 골즈워디 원장의 일기장을 제출했다. 일기장에는 원장의 악행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담겨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원장의 일기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증거가 사라지자 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 억울해! 누구 이거? 배심원 대부분 노인의 광적인 범죄로 이해했다. 판결 전날 노인은 사망했다. 죽는 순간까지 모두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로써 골즈워디 요양원 화재 사건의 진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어씨, 뭐야, 찝찝해. 이러고 끝났어? 결국에는 뭐 잘 막았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할아버지까지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Everybody must die 라는 게임 잘 즐겨봤네요. 뭐 처음에는 조금 MMO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도 역시 MMO하게 끝났네요. 뭔가 좀 약간 마지막까지 갔을 때 좀 뭐라고 해야지, 파격적인 폭발신? 내가 스스로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아,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 조용조용한 브금과 함께 그냥 텍스트로만 진행이 돼가지고 좀 되게 찝찝한 맛이 강한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뭐 그래도 잘 즐겼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verybody must die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 종료.